안녕하세요, 지우시민 여러분. 모기에 물렸을 때 빠르게 진정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천연 버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그러면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들, 잘할 수 있지? 네. 화이팅? 오케이. 자, 일단은 용기를 먼저 소독을 해야 되니까요. 용기를 한쪽부터 골고루 좀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호바 오일인데요. 14g을 먼저 넣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줘, 아들. 자, 다음은 달맞이꽃 오일 5g을 넣겠습니다. 규민이도 좀 도와줄까? 자, 손 잡고. 자, 지금 천연 비타민을 넣을 건데요. 한 번 더. 한 번 더.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입니다. 우리 라벤더 여섯 방울이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방울. 자, 그리고 카모마일 두 방울 넣어보겠습니다. 떨어졌습니다. 두 방울 카모마일. 자, 그 다음에 티트리 네 방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티트리 네 방울도 넣었고요. 아, 그런데 이거 에센셜 오일은요, 아, 우리 그 돌 이전에 너무 어린 아이들은 에센셜 오일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. 네, 우리 규빈이는 6살이니까 예, 에센셜 오일을 넣었고요. 규빈아, 이거 좀 줘. 요거 내려놓고 저을게요. 살살살살살살. 네, 아이고, 잘하고 있어. 골고루. 자, 용기 하나 여기 담아볼게요. 얘를 눌러서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누르세요. 오, 좋아. 한 번 더. 오, 좋아. 눌러. 그렇지. 잠깐만. 위에 그거. 오, 좋아. 자, 눌러야 돼. 오. 여기 됐어요. 자, 마지막 뚜껑 돌려. 와, 잘했어. 잠깐만 손 좀 빌려줘, 아들. 짠짠짠짠짠짠짠. 오, 벌레 물린데. 바르면 여기가 간지러울까요, 안 간지러울까요? 안 간지러워. 네. 자, 이상 천연 버물리 같이 함께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네.